작년 여름 부부에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건데요. 5년 넘게 이제 아기가 뭐 저희가 뭐 따로 피임이나 이런 거 한 거 없이 아기가 생겼고 일단 난임 검사도 해봤고. 6년 기다림 끝에 부부에게 찾아온 아이.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설렘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바로 믿을 수 없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온 아내가 작년 12월 24일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하지만 부부는 병원 측의 해고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 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사람 구인구직하고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통보한 후에 채용 사이트에 구인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영난이라고 하더니 직원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혼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담당자시잖아요. 그럼 누가 대기를 해야 됩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라는 병원 측의 말에 부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대면 조사가 시작된 날 병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복직하라는 명령서입니다. 복직 명령서도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줬는데 그렇다고 사과 문자 한마디도 없고 뭐 미안하다 이런 문자도 하나도 없이.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업무는 달라졌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닌 바로 병원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게 된 건데요. 병원 측의 업무 배제라고 부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배도 아프고 한 번씩 아프고 이러면 뭐 그거 뭐 내가 나도 불안해서 못 시키겠다. 심지어 출근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퇴근을 지시받은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 가라 했는데 우리가 뭐 자기들은 갑자기 치료 가라 한 적이 없다. 무단 이탈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경위서를 작성하라 했고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갑자기 심한서를 작성하라니까 와이프가 이제 거절했어요. 내가 뭔 잘못인데 심한서를 작성해야 되냐. 딱 하는 말이 네가 안 적으면 지시 불이행이다. 네, 이렇게 병원 측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는 부부. 자 그렇다면 병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임산부 해고 해가지고 여기서 포커스가 맞춰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사직을 권유하는 의미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요. 단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근로계약 기간에 2010일부터 기간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아내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병원에서 3년 동안 2년을 일했습니다.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절차상 잘못은 있었지만 계약 만료에 따른 결정이었고 임신이 해고 사유가 아님을 밝혀왔는데요.